그러면 자기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줘요. 내가 당신 경매를 가르쳐주겠다. 그 빌라가 좀 괜찮다. 네. 해도 뭐 감정도 5천 6천이면은 감정 잡혔고 네. 한 50%에서 55%는 낙찰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우리나라 부동산 경매계의 지존 1인자 제가 진짜 저도 오랫동안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제 익히 이름만 듣던 분을 직접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부동산 경매 초보에서 탈출하라 외에 정말 수없이 많은 그 경매 천재가 된 홈딜을 쓰셨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까지 다 쓰신 야생화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배중열 작가님을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할까요? 예, 저는 1998년에 경매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네. 야생화의 실전 경매라는 카페를 지금까지 네.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 경매 회사의 대표 이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정말 지금 뭐 수 없이 그 경매 강의와 경매 활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대자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이라고 물었고요. 예, 좀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예, 예, 예. 이름만 해도 알만한 분들이 네, 그러겠죠. 예, 정말. 예, 예. 근데 이게 목사님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맞으신가요? 목사님이라는 것은 네. 안수를 받았을 때, 네.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님이라는 칭호를 네. 붙일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안수는 받지 않았고요. 신학 공부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봉사하는 네. 교회에서나 선교 단체에서는 네. 전도사로 그래서 배중열 전도사님이라고 네. 통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신학과 부동산 경매 딱 들었을 때는 매치가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어떻게 경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학을 네.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그러한 단체를 한번 이끌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전재산 3천만 원을 가지고 네. 지하에 네. 방 3개짜리 전세를 얻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전세 얻은 지 6개월 만에 경매에 들어간 거죠. 당하신 거예요? 경매를 당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봉사하는 것도 뭐 힘들어졌고 또 갖고 있었던 전재산이니까 네. 그 돈도 다 잃게 되니까 뭐 여기저기 뭐 알아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22년 전만 해도요 네. 경매를 이렇게 가르쳐주거나 경매를 한다고 할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쵸, 없었죠. 예, 그냥 브로커들이라고 그러죠. 네. 뭐 법원 앞에 있는 브로커들만 네. 몇 분만 하지 네. 일반 사람들은 경매를 하지 않았을 네.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저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보고 하다가 서부지방법원 네. 앞에 있는 명지경매는 컨설팅 회사에 저도 모르게 그냥 용기 내서 들어간 거예요. 네. 네.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사장님께서 네. 빨리 권리신고를 하라고 네. 그때만 해도 최우선 면제금의 권리신고를 이렇게 기간이 배당요구 종기가 없을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하고 해서 이제는 3천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최우선 면제금을 받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00만 원을 받고 나니까 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도 그쵸. 그 제사를 지켰다는 게 네. 그래서 그 회사 명지경매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사장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네. 저도 모르게 네. 사장님 저 경매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 이력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네. 이력서를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해서 그 다음날 이력서를 가져갔는데 신학을 한 게 나오잖아요. 네. 신학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자기가 장로래요. 장로인데, 네. 자기 처남이 목사님이야. 야. 근데 목사님이 네. 얼마 전에 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장로인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설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네. 그러면 자기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좀 도와줘요. 내가 당신 경매를 가르쳐주겠다. 그래서 네. 그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쓰러진 목사님이 5년 만에 다시 네. 교회에 들어오셨거든요. 네. 그 5년 동안 네. 사례비를 안 받고 어려운 교회니까 네. 저 나름대로는 거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사장님 5년 동안 저를 경매를 가르쳤고 그래서 경매에 입문하게 됐고 네. 내 집도 만들고
또 거기에다 어떤 소위 수익을 가지고 네.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아 근데 실제로 정말 그 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네, 그... 예, 제가 이제는 그 교회를 그만두고 나서 네. 그 중국에 네. 예, 성경책을 좀 가져다 주는 봉사 활동을 한 8년을 하다가 와, 네. 잡혔어요. 공안한테. 네, 공안한테 네, 잡혀가지고 네. 하루를 꼬박 조사를 받고 네. 그 다음 날 추방 아, 당했죠. 네. 네,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이제는 왜냐하면 경매라는 게 네. 매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매일하는 게. 예, 네, 경매는 뭐 하나 해놓으면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수익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월세가 들어오기도 하는 거라서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선교사고 네. 또 전도사고 하니까 네. 그런 어려운 사람 돕는 거라든지 전도하는 거에 네.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다가 쫓겨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예, 네, 어떤 분이 서울역에 어떤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네. 덜 도와줄 수 없느냐. 네. 그래서 가게 된 것이 12년 됐고요. 거기가 이제는 민족사랑교회라고 네. 유수영 목사님이라고 서울역에서는 꽤 유명한 목회자신데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례비 안 받고 네. 전도사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매를 처음 배우실 때가 몇 년도였던 거예요? 98년도. 98년도면 IMF 직후. 네, 직후죠. IMF 직후인데 네. 그때 이제는 IMF 때문에 우리 집 주인도 경매 네. 당하신 거고, 예, 저는 그냥 할 수 없이 이제는 네. 경매 당하다 보니 경매를 배우게 된 거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신학을 하고 목사님 돼야 되는데, 네. 전 그 교회 5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긴다고, 네.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저도 모르게 5년 동안 경매가 실력이 쌓이게 된 거고, 아.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5년 동안 경매를 배웠는데 네. 그 신앙인이 크리스찬이 경매를 배우다 보니까 네. 이게 경매가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경매 그러면 착한 네. 사람이 아니라 좀 나쁜 업자들이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도도 해야 되고, 뭐 좀 사기도 쳐야 되고, 네. 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인 제가 네. 목사님 되려고 하는 저하고 너무 안 맞다 보니 거기서 오는 괴리감들, 네. 거기서 오는 정책성의 혼란들을 네. 저 나름대로 조금씩 컬럼을 썼던 것들을 네. 인터넷에 조금씩 올렸는데 네. 그게 이제는 사람들한테 화제가 된 거예요. 네. 특히 저희 이제는 회사 사장님이 장로님이신데 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 장로님이시고 네. 회사에서는 무서운 네. 사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분은 완전 경매 업자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중성인 거예요. 교회와 네. 회사의 그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 네. 또한 저 또한 크리스찬이고 목사님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 경매를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좀 양심적이지 못한 일도 또 하게 되고 네. 거기서 오는 힘든 거 그다음에 특히 명도 네, 그렇죠. 내보내야 되는데 못 내보내야겠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맨날 그 회사에서는 병신 소리 들어가고 네. 그리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저는 명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시간만 죽이고 돈만 갖다 주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병신 소리만 계속 들었는데 네. 그런 거를 저 혼자 울면서 그냥 썼던 컬럼들이 모여져가지고 네. 여기저기 인터넷에 이렇게 깔렸었는데 다산북스라는 큰 네. 출판사가 그렇죠. 있어요. 대형 출판사. 네, 거기서 인재 발굴팀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제 글을 좀 주목하게 됐고 와. 제 글들을 모아가지고 그 김선식 사장님이라고 네. 대표님한테 보여드렸더니 한번 이걸 한번 책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연락이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계약을 해서 나온 책이 네. 그 유명한 백배의 축복이거든요. 예, 백배 축복이라는 것이 경매책에서는 나오는 제목이 아닌데, 그쵸, 예. 예, 그 컬럼들이 보면 참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또 명도도 못하고 네. 상대방을 배려해 주다 보니까 병신 소리 들어가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목표 어려운 사람 돕고 또 함께 나누고 하는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 네. 백배 축복을 받은 사람 같다고 해서 그 대표 이사인 김선식 사장님께서 네. 그 제목을 정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배 축복이 나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는 붐이 일어나지 않고. 그쵸. 기도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원 서점에서 네. 100배 축복이니까 크리스찬 서점인 줄 알고 네. 가져왔는데, 보다 보니까 경매 얘기거든요. 네. 근데 컬럼이니까 단문으로 해서 네. 스토리 형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재밌고 눈물도 네. 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에 꽤 히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산목재에서 시리즈로 유명했던 홍대리. 네. 예, 뭐 회계천재 홍대리, 주식천재 홍대리, 국어천재 홍대리, 영어천재 네. 홍대리. 유명하잖아요. 네. 그 홍대리 부분에 경매 파트를 저한테 이제는 써달라고 의뢰가 와가지고, 네. 그거를 썼고,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네, 유명세를 얻게 됐죠. 네. 저도 진짜 인터넷에서 너무나게 그 익히 듣던 분이라서 정말 이 말들이 너무 와닿습니다. 그 이제 98년 IMF 직후에다가 또 98년 그때만 해도 경매가 대중화 되지 않았잖아요. 네네네. 그 당시 경매 법정 분위기가 어땠어요? 한 가지 그냥 재미있는 네. 얘기를 드리면. 네. 저도 이제 경매를 당했다 보니까 그 1200만 원을 가지고 네. 내 집을 만들고 싶은 그쵸, 생각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막 물건을 그때만 해도 신문지 같은 조그만한 뭐 자료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네. 거기서 하나를 보고 집 근처에 괜찮은 게 나온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집을 갔어요. 네. 갔는데 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네. 거기에 막 불러서 있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네. 좀 뭐 어깨들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네.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탈을 못하게. 아, 야.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야, 진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를 네. 무서워서 도망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 놀아다 떠들 안 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엄청 무서웠었어요. 네. 그러면은 정말 가격도 정말 싸게 낮춰봤을 것 같아요. 많이 뭐, 가격 자체도 쌌고요. 네. 감정가도 빌라가 좀 괜찮다? 네. 해도 뭐, 감정가 5천, 6천이면은 감정 잡혔고, 네. 한 50%에서 55%면 낙찰받았어요. 야, 3천만 원이면, 네. 네. 그래서 제가 3천만 원 전세를, 네. 지하 전세를 네. 얻었다가 이제 경매를 당했잖아요. 네. 근데 경매를 딱 보니까, 네. 일반 집들이, 네. 3천만 원이면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네. 빌라 2층짜리 집을 낙찰받은 거거든요. 네. 그 집을 낙찰받으신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 그 집은 지하고. 제가 살던 집은 지하고, 다른 집, 그 근처에 있는 네. 다른 집을 제일 먼저 낙찰을 받았죠. 그럼 그 집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얼마만큼의 경매를 참여해서 낙찰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지경매는 회사를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컨설팅 회사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낙찰을 받아줘야 되는 게 제 네. 일이라는 그쵸, 말이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몇 개를 낙찰받았어요는 일반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수가 없는 그쵸, 거고 그쵸, 네. 최 500개 이상은 네, 뭐 입찰을 했었던 것 같고 네. 그동안에 한 200개 정도 이상은 처리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높네요, 낙찰률이 그럼. 저도 실제로. 왜냐면, 네. 많은 분들이 네. 실수하는 게 있는데, 네. 저희들은 물건 이렇게 들어갈 때, 네. 입찰을 하잖아요. 네. 물건을 보는 거하고 입찰하는 거 틀리잖아요. 네, 다르죠. 입찰을 들어가는데, 떨어질 걸 알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떨어질, 낙찰 받을 줄 알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초반에는 그런 그 데이터가 없지만 네. 한 3년 정도 회사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쓰면 낙찰을 받는다. 네. 또 하나는 네. 컨설팅이잖아요. 네, 컨설팅은 뭐예요? 낙찰을 받아서 수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높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쁜 방법들. 네. 네, 그것도 할 수밖에 없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꽤 좋다고 하시는데 네.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낙찰률이 네. 좋지 않을 수 있겠으나 네, 저희들처럼 컨설팅 하는 사람들은 네. 두 개 들어가면 한 번은 낙찰을 받아야지만이 네. 그래도 용돈도 쓸 수 있는 거고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예. 저도 야생아니 책 보고 사실 이제 그 주택도 그러니까 부동산도 하고 예, 중고차도 했었는데 네. 예, 주택은 하나도 낙찰 못 받았고 차만 두 대 낙찰 받았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하시는 좋아하시는 뭐 부동산 물건이라고 할까요? 경매 물건 어떤 걸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는 거는 똑같아요. 다 사람들이 아파트
네. 네, 아파트 좋은 이유가 뭐예요? 매매가 그쵸. 잘 되잖아요. 환금성이 좋다라는 네. 건데 네. 저는 네. 지금도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네. 좋아하는 것은 아파트겠지만 네. 투자로서의 좋은 점, 네. 투자로서의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종목, 네. 그런다면 저는 지하빌라라고 지하빌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하빌라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벌써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하빌라? 그럼 벌써 물 새고, 습기 차고, 네. 네, 맨날 뭐 세입자 안 들어오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네.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는 네. 이 지하빌라를 감정할 때 높게 감정할까요? 싸게 감정할까요? 싸게 감정하겠죠? 그렇죠. 네. 왜냐면 낙찰가도 떨어지고 그쵸, 네. 또 자기도 생각할 거니에요. 그쵸, 네. 네. 이건 별로 가치가 없을 네. 것 같으니까 네. 일반 시세보다가 아니라 그냥 감정가 자체도 싸게 감정할 그쵸. 수밖에 없는 것이 나와요. 그쵸. 또 하나 입찰하는 사람들도 피하죠. 네. 왜냐면 지하는 냄새나는 그쵸. 것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네. 입찰하는 사람도 적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경쟁률이 일반 빌라 같은 경우 지상 빌라는 한 5명 들어온다 그러면 지하 빌라는 아무도 안 들어오죠. 그렇죠. 한 번 더 떨어지고 네. 두 번 더 떨어지고 또 뭐 50%까지 떨어져도 네. 두세 명 들어오면 많이 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하 빌라 같은 경우는 왜 좋으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계단을 한참 내려가고 뭐 빛이 안 들어오고 이런 지하 빌라가 아니라 네. 지하 빌라 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가보면 1층 같은 지하가 있고요. 또 2층에 있는 지하도 있어요. 교수님 아니면 여사장님 뭐 어떻게 지하가 2층에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행촌동이나 네. 고지대가 있는 네. 곳에 한번 가서 보시면 특히 신촌도 그래요. 신촌에 있는 큰 건물 들어가 입구가 네. 보통 CU라든지 여러 가지 뭐 네. 가게들이 있잖아요. 네. 등기등본 띄워보세요. 거기에 뭘로 돼 있나? 지하로 돼 있어요. 입구는 지하고 네. 위에서 도로가 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위에서 볼 때는 그게 지하인 거죠. 아래에서 들어갈 때는 그 1층이겠지만 네. 그런 것처럼 행촌동 같은 데 고지대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지하가 없어요. 계단을 올라가야지만이 그게 지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층 높이인데 지하인 경우들도 있고요. 1층인데 계단 내려가지 않는데 지하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감정을 할 때 감정평가사가 지하로 감정했을까요? 1층을 감정했을까요? 지하로 해야겠죠. 당연히 좀 안 네. 가보잖아요. 네. 여러분 제 말이 100은 아닌데 네. 90%는요. 네. 대부분의 감정평가사들은 현장 가서 감정하고 막 조사하고 이렇게 안 해요. 할 수 없겠죠. 가능한 한 자료를 가지고 그냥 그쵸, 같이 네. 쓰는 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 1층 같은 지하에 그럼 감정평가사가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지하는 지하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지하는 지하. 네. 그래서 현장 가서 보면 1층 같은 지하나 아니면 2층에 있는 지하 같은 경우는 지하지만 네. 감정가도 싸고 예, 낙찰가도 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곳에 임차인들이 안 들어올 것 같지만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또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들어오시거든요. 예. 그래서 적은 돈을 가지고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지상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1억을 투자해야 되지만. 네. 지하 빌라는 5천만 원 갖고도 충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임대에 나가는 그 전세금이 대부분 다 회수가 돼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재건축이 된다면 지상 빌라와 지하 빌라가 거기에 감정해주는 감정가가 그렇게 틀릴까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지상 빌라가 똑같은 평수일 때 네. 2억이라면 네. 감정평가, 일반 그 지하는, 경매 감정할 때 1억으로 감정을 해줘요. 보통 50% 정도에. 그리고 낙찰가가 50% 정도 낙찰받거든요. 네. 지하 빌라, 네. 경매입니다, 경매. 네. 그러면 2억짜리를, 2억 정도 될 수 있는 것들을 5천만 원에 낙찰을 받지만, 네. 지상 빌라는 2억에 감정을 한다면, 2억을 감정을 한다면, 1억 7,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평수에 지하와 지상이 있다면
지하는 똑같은 면 1억, 지상은 2억. 네. 근데 낙찰가는 얘는 1억 7, 8천 정도 낙찰을 받아야 되고, 얘는 5, 6천이면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재건축 조합에서, 보상을 해준다. 네. 그럼 보상가가 어떻게 되느냐? 얘가 2억이다. 예를 들어서 지상 2억이다. 그러면 지하가 1억 7, 8천은 받아요. 왜냐면 땅 가격으로 계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쵸, 예. 그러니까 얘는 5, 6천 정도밖에 투자를 안 했는데 나중에 보상가가 1억 7, 8천이니까 훨씬 많은 수익을 얻어지지만 지금 지상 빌라 같은 경우는 1억 7, 8천 낙찰 받았더라도 많이 받아야 2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중에 재건축 들어갔을 때는 훨씬 지하 빌라가 수익이 많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나마 기반을 잡는데 지하 빌라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사실 근데 부동산을 이제 취득하는 방법에는 뭐 우리가 중개소에 가서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 금매물 찾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사실 뭐 경매도 많이 치열해져가지고 내가 뭐 들어간다 해도 이게 받을 확률 낮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좀 경매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이게 많은 분들이 관가하는 게 있는데. 네, 네. 그 일반 빌라, 일반 매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얘는 2억입니다. 얘는 2억 5천입니다. 제시하는 가격에 우리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알려주는 정보만 듣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시점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얘가 올라야지. 뭐 재건축이 돼도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올라줘야지 수익을 얻어가는 거지. 근데 그 경매는 만약에 얘가 2억의 감정이 나왔어요. 근데 2억의 감정을 가해서 나는 싸게 사고 싶어.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싸게 사고 싶어. 그다음에 취등록세가 있고 명도 비용이 있어. 그냥 1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는 싸게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입찰가 1억 6천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2억에 사야 되는 거지만 나는 1억 6천에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1억 6천을 썼는데 떨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입찰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에 두려워하면요, 경매를 돈 못 벌어요. 경매는 소신 지원이 참 중요하거든요. 경매는 그 시간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뭐 노력해야 되는 것도 힘들고, 명도하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라도, 또 하나, 그 경매는 일반 매매는 부동산 업자에서 알려주는 가격을 써야 되는 거고 알려주는 정보만 얻는 거지만 경매는 내가 발품을 파는 거잖아요. 그쵸. 시세 조사를 하고 앞으로 여기가 얼마큼 오를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여기 위치가 좋으냐 나쁘냐를 내가 혼자서 많은 분석을 해서 내가 입찰가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익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 내가 경매를 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실력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아니죠. 쌓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때 그게 시너지가 돼서 더 많은 수익을 올려지는 건데 일반 매매는 항상 부동산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동산 하라는 대로.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안 해주면 난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경매를 내가 배워놓으면 내 스스로 모든 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고 수익을 더 창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매는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 경매는 이제 내가 산 가격에서 무슨 호재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지만 그렇죠. 경매를 하면 사자마자 돈을 버는 거네요. 그렇죠. 그 가격을 내가 입찰가를 쓸 때부터 수익을 집어넣었잖아요. 내가 2천만 원 수익을 얻어야 되겠다. 5천만 원 수익을 얻어야겠다. 그리고 썼는데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낙찰 받는 순간은 뭐예요? 5천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3천만 원 수익이 난 거잖아요. 현 시가에 팔아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부동산 경매가 요즘 대중화되고 일반화되면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야 이제 경매로 돈 버는 시대 끝났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98년도에 경매를 당하고요. 98년도에 이제 99년도에 막 집을 보러 다녔단 말이에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요? 아니 지금 알맬뿐데 지금 누가 집을 사느냐. 뭐 그때 집을 처음에 샀던 집이 지금까지 팔았던 수익 중에 제일 많은 수익을 얻었어요. 모기지 사건을 아세요? 네, 2008년이죠. 2008년도 있었죠. 그때는 막 부동산이 막 떨어졌죠. 그쵸, 근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08년, 9년도에
부동산이 막 풍지박살 났대 이렇게만 알고 계시죠? 아니요. 서울의 강남권이나 중요한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안 흔들렸어요. 다시 말해서 지방에 뭐 용인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네. 외곽에 좀 있었던 것들이 많이 흔들렸지 중심에 있었던 것들은 많이 안 흔들렸고요. 네. 또한 그때 샀던 사람들, 네. 그때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됐어요? 다 부자 됐죠. 항상 리스크라는 게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힘들어, 어려워, 안 돼라는 소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입찰을 하거나 투자를 한 사람은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아니요.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했죠. 제가 제자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네. 무자가 나오면 늦었다. 이 말이 뭐냐면 네. TV에서 네. 부동산이 올랐대요. 네. 부동산이 오른대요. 네. 부동산이 오르고 있어요. 네. 이러면 투자가 끝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네. 좋은 소식이 있을 때는 너도 나도 다 그렇죠. 예, 지금 연끌하는 이유를 아세요? 지금 연끌하잖아요. 네, 다들 젊은 친구들 네, 다 연끌해. 네, 왜요? 더 올라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 네. 예, 따라가요. 예, 뭐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네.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안 좋다고 했을 때, 그때 부동산 투자했던 사람들은 네.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은 IMF 때도 그렇고 모기지 사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늦은 거 아니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쟁률이 넘어갈 때 낙찰가 너무 높아. 네. 예.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경매를 해라 마라 이게 아니라 경매를 하더라도 제대로 배우고 해라. 경매를 하더라도 좀 더 내 실력을 좀 만들어 놓고 해라.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지금 안 하면 그때 늦지 아니라니까요. 그때도 또 기회가 있어요. 예. 지금에 있는 기회보다 네. 차라리 그래도 뭐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체계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실력을 갖춰 놓으면 경매 물건 수익 물건들이 눈을 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조금 더 제대로 된 공부를 하시고 네. 입찰을 하셔도 늦지 않고 네. 지금 투자하는 것도 네.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경매 배워서 경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이제 막 혼잡한 법정만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 98년, 08년 이때는 법정의 분위기가 어땠어요? 제가 이제는 법원에 갔는데 네. 지금은 그 법정에 가면 막 정말 사람들이 뭐 미어 터지잖아요. 네, 미어 네. 터진다고 네. 하는 게 많이 네. 맞죠. 네. 한산했죠. 예, 네, 한산했었고 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옛날 세대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를 네. 못하겠지만 한 가지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은 인터넷 시대예요. 인터넷. 네. 그러니까 인터넷 자료 다 찾을 수 있고 그렇죠. 네. 다 검색이 되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네. 그 제가 처음에 경매를 할 때만 해도 네. 이렇게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네. 이만큼 두꺼운 서류가 있었어요. 그 서류를 그때 법원 앞에서 경매할 때만 봤어요. 딱 5분. 네, 5분 이상 하면요. 네. 그 법원 공무원이 이렇게 쫓아내요. 저로 가라고. 예, 네, 그래서 네. 주민등록증 맡기고 네. 그 서류를 이렇게 두꺼운 서류를 그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야. 선순위가 있는지 없는지 인찰이 있는지 없는지.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많지가 않으니까 네. 요 물건에 5명이 줄 섰네. 요 물건에 10명이 줄 섰네. 네. 그러면 대략 이제 감이 오는 거죠. 야, 진짜 그죠? 진짜 네. 지금의 인터넷이니까 모르지만 네. 그때만 해도 그 물건을 입찰하려면 그 물건 앞에 줄 서서 그걸 네. 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안 보는 사람도 있었죠. 네. 뭐 그만큼 고수들도 있었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그 자리에서 봐야 되니까 아, 요것은 경쟁률이 높으니까 좀 낮은 걸로 들어가야 되겠다. 요거를 좀 높으니까 좀 더 올려 써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경쟁률도 적었고, 야, 예. 그 낙찰방 하는 확률도 좋았죠. 야 그랬던 시대가 있었네요, 진짜. 지금 상상도 안 되네요,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그 경매를 수없이 해오시면서 그 부동산 경매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익이죠. 경매는 수익입니다. 네, 네. 경매라는 것은 뭐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안 좋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경매를 하면서도 사실은 마음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
일반 매매는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네. 뭐 진행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경매라는 것은 내가 분석을 해야 되고 내가 뭐 파악해야 되고 내가 입찰가 써야 되고 또 낙찰 받고 또 명도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반 매매보다 몇 배, 몇십 배의 어려움이, 어렵게 이걸 진행해 왔는데, 네. 수익이 없다면, 네. 예, 그래서 일반 매매보다는 네. 경매는 수익이 우선이다. 예. 부동산 경매를 만약 낙찰 받으면은 돈을 다 버는 건가요, 이게? 경매에서 제일 많이 낙찰 받은, 잘 낙찰 받는다? 네. 아니면은, 낙찰 잘 받는 방법. 네. 예를 들어서, 경매를 낙찰 잘 받는 방법. 네. 하나죠. 뭔가요? 높게 쓰는 거. 네, 그쵸. 그쵸. 높게 그럼. 쓰는 네. 거예요. 그러면, 네. 가격을 높게 썼다고 한다는 것은, 네. 수익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매하면, 네. 수익이라고 했는데, 네. 낙찰을 받았는데 수익이 없다면 잘못 낙찰 네. 받은 거죠. 제가 그동안 이제는 뭐, 저도 그렇고 가르쳐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약 한 20% 정도는 이 사람들은 왜 낙찰을 받았지? 네. 예, 왜 낙찰을 받았지라고 네. 의심이 갈 정도로, 네. 실패하는 경우, 낙찰 받지 말았어야 네. 되는 사람들이고, 네. 한 40-50% 정도는, 네. 절반 정도는, 네. 그냥 일반 매매해도 되는데 네. 그냥 편하게 일반 매매하지 네. 뭐하러 경매하면서 이 고생을 왜 해? 이게 고생대로 했는데 네. 수익은 별로 그냥 일반 매매하고 별 없는 경우들 그 다음에 한 20-30%만 네. 경매하기 잘했다 예, 경매하기 잘했다 그 중에 또 한 5%는 네. 정말 이 사람은 경매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경매가 이 사람의 네. 모든 인생을 네. 어떤 사람들은요 네. 그냥 그 경매를 하면서 일반 회사의 중역보다도 네.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체계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예. 그래서 경매는 네. 그냥 한 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씩 이렇게 밟아온 사람들이 결과물로 얻는 것들이 수익이다 생각합니다. 네. 예. 정말 그 2008년인가요? 2008년 때 강의를 계속 쭉 해오신 거잖아요. 그건 정말 수없이 많은 이제 수강생들도 만나고 뭐 그들의 상담도 들으면서 하셨을 것 같은데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뭔가요? 경매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네. 네, 경매는 네. 경매 성공하는 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경매로 성공하려고 네.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에요. 경매하려고 네. 하는 사람들 아니 경매 아닌 다른 거라도 다 그렇겠지만 네. 성공하는 네. 방법은 있겠죠. 있는데 한 순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경매로 성공하고 싶다는 꿈은 있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해요. 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매로 성공하려면 네. 잘을 하려면 체계적인 공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작가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면 네, 네. 1 더하기 1은 몇이라고 생각하세요? 2 아닌가요? 2?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다 1 더하기 네. 1은 2죠. 네, 네. 근데 경매에서만큼은 네. 1 더하기 1은 1이어야 돼요. 그 말이 뭐냐면 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경매 공부를 좀 한 다음에 네. 또 좀 더 실력 있는 아니면 좀 더 단위가 있는 책을 보고 아니면 그런 강의를 듣는 걸로 해서 네. 실력이 쌓여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1년 공부하고 2년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면 몇 년 공부했던 사람들한테 툭 질문해 보면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머리로서만 그냥 알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경매에서만큼은 기초가 정말 중요하다. 네. 1 더하기 1은 경매에서는 1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바닥에 기초적인 경매 경자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 공부하고 2 공부하고 3 공부하고 4 공부해서 10 올라갔다가 12 실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1 공부하고 1 공부하고 1 공부했을 때 다져진 거에 네. 2가 올라가야지만이 네. 든든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튼튼히 하라. 경매에 성공하려는 비법은 네.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디 가는 것 같거든요. 네. 누구는 앞서가는데 네. 아니에요. 그 앞서가는 사람은 조만간 멈춰요. 그거는. 아. 그러나 초반에부터 기초를 가진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면요. 훨씬 더 빨리 갈 수가 있고 멀리 갈 수 있답니다. 그럼 기초도 다져서 정말 그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려면은 얼마 동안의 교육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명지경매라는 회사에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네. 거기에 직원이 10명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다들 이제는 나름대로의 고수분들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한 분 한 분 뭐 기동량으로도 배우기도 하고, 뭐, 따라다니면서 좀 배우긴 해봤죠. 네. 3년 정도 배우니까요. 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예, 네, 네. 3년을 배우니까, 네.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네. 네. 그랬는데, 네. 중요한 건 어느 날, 네. A라는 이사님이 법정지상권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병원을 짓다가 말았는데, 네. 큰 물건을 입찰을 해요. 네. 그래서, 스승님, 이거를, 이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데, 네. 어떻게 이 물건을 들어갑니까? 했더니 저보고, 네. 네. 공부 다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3년이면 충분히 마스터합니다. 경매 네. 진행하는 물건들 네. 보면 어느 정도 다 마스터해요. 그러나 네. 특수하게 좀 권리관계가 좀 복잡해지는 물건들은 네. 예, 3년 갖고 되질 않더라고요. 또 하나 이론적으로 되는 게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또 현장 가야지만이 네. 예, 아니면 그 자료를 들여다봐야지만이 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은 고수가 됩니까? 네. 라는 질문은 네. 해도 해도 끝이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대변하겠습니다. 그 야생화님께 경매를 가르쳐 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표님. 네, 우리 스승님들. 그분은 네. 뭐 하고 있어요? 지금도 경매 회사 대표세요? 네, 지금도. 제가 이제 명지 경매 회사에 들어가서 네. 5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이제는 일을 하고 네. 나중에 이제 우리 5년 이후에는 프리랜서를 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5년 동안에는 그 회사의 직원으로 네. 월급을 받아가면서 컨설팅을 했었고 네. 이제는 5년이 지나서는 제 프리랜서로 제 혼자의 이제 개인적으로 그 물건을 제가 입찰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만 10년 만에 그러니까 처음에 네. 입사한 지 10년 만에 그 사장이 저를 가르쳤던 사장님이 저 그 회사를 저한테 물려 주셨어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제가 그 회사 이제 대표로 이제 재직하고 있는데 네. 그 사장님은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들을 뭐 하시냐? 네. 지금 70 후반, 80 초반이시거든요. 네. 지금도 경매하셔요. 아 진짜요? 다시 말씀 한 번 좀 더 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네. 명지경매 회사 들어가서 첫 번째 컨설팅을 의뢰받은 게 네. 어떤 60 정도 되셨던 아저씨가 지하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 지하에 네. 살고 있는데 경매를 당한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선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력도 있었고 네. 학점일자도 빨랐고 네. 그래 본인이 입찰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컨설팅을 의뢰를 받았거든요. 네. 그냥 지금이야 그냥 하면 되는데 네. 그때만 해도 그쵸. 자료가 네. 이렇게 오픈되지 않았을 테니까 네. 컨설팅 회사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낙찰만 받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 그거를 이제 도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20년이 지나서 네.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진짜요? 80인지 넘으셨는데 그 요양병원에 가면은 사다리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네. 노인분들이 네. 끌고 다니는 거 있죠. 네. 그걸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시는데 그 옆에 20대의 젊은 친구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네. 그 누구냐 그러니까 손주래. 손주가 결혼하는데 경매로 네. 입찰하려고 손주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는 그냥 배우면 그렇게 그분도 뭐 경매 당한 거지만 네. 결국에는 20년 뒤에 그래도 경매를 계속 해왔었고 20년 뒤에는 손주한테 경매로 집을 마련해줄 수 있는 거로 법원에서 만났다라는 걸 보면 멋있지 않아요? 네, 멋있네요 정말. 그 수없이 많은 그 경매 입찰하시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뭐 낙찰 사례 물건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아, 많죠. 네. 많은데, 네. 그 중에 하나는, 네. 교회 이제 권사님 얘기예요. 네. 이 홍권사님이라는 분인데, 네. 참, 여자 해요. 네. 뭔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예, 여자 네. 하신다는 뜻은. 네. 근데 그분이 이제는 경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네. 교회 전도사가 경매를 하니까, 네. 저를 믿고 이제 저한테 의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그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아서 네. 명도하러 갔더니 네. 그 집에 있는 딸이 그 집을 보여주는데 네. 환자가 있으니까 조금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요. 네. 저야 이제는 아무래도 남의 집에 간 거고 그쵸. 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주변을 집안을 두려보다가 안방문을 열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바짝 마르셨는데 네. 이렇게 요에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네. 아 그래서 진짜 뭐 말도 못 하고 그냥 나왔죠. 네. 나오고 그냥 하여간 그 물건을 이제 명도가 나중에 이제는 이사를 가야 되는 네. 날인데 네. 네. 홍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갔더니 그 아들딸 이사를 다 이삿짐 센터를 다 뺐다고 네. 이삿짐 가야 되니까 이사비용 합의했던 이사비용을 네. 달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사비용을 주냐면 네. 예를 들어 300만 원이다 네.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를 먼저 계좌번호를 달라고 해도 먼저 싸드려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본인도 부담스러워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통장에 찍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 이행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도 이행 각서를 쓰고 뭐 단서 조항 달 것도 하나도 없어요. 네. 그냥 50이고 100이고 그냥 주면 그 돈이 무슨 돈이겠어요? 내가 낙찰자가 줬으니까 이사 비용이지. 그렇죠. 네. 그 나머지 돈은 관리비가 연체된 걸 따져서 나중에 이제 그 정산한 다음에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관리비 정산을 해서 남은 돈을 드렸어요. 네. 키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제 홍보사님이랑 같이 그 집에 올라갔는데 네. 안방문을 열어보니까 할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래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다 뺀 상태인 거죠. 네, 지금 다 빼고 네. 요하에 할머니 한 번만 누워 네. 계시는 거예요. 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네. 전화를 막 이제 했죠. 네. 근데 전화를 안 받네. 와. 네. 근데 그 할머니가 나 배고파. 배고파 밥 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홍보사님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가지고 막 안고 계실 때 저가 이제는 마트에 뛰어가서 네. 먹을 것 좀 사갖고 와서 네. 드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간에 뭐를 이렇게 떠먹이고 주고 있는데 그때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네. 이삿짐 센터가 갈 때 차례 타서 그 집의 위치에 네. 데려다 줘야 되잖아요. 네, 어디에 그렇죠. 하여간에 그때만 해도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병원차가 오기로 한 거야. 앰뷸런스가 네.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차가 네. 근데 그 사이가 30, 40분이 공백이 생겼던 거예요. 그분들이 일부러 놓고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네, 저희들을 네. 가서 겁을 먹은 거고 네. 그 순간에 그 홍권사님이 그 어머니를 케어하는 걸 보니까 네. 경매라는 게요, 그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매라는 게 서로 안 좋은 게 막 서로 싸우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쵸, 그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도 뛰쳐서 이제는 하여간에 들어왔을 때 낙찰자 분이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하고 있을 때의 모습을 본 그 자녀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렇죠. 울고 막 서로 간에 그리고 울고 이제 그 어머니 병원을 모시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네. 홍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요? 그랬더니 50만 원만 더 드리면 안 될까요? 이사비용을 네. 그 50만 원 더 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더 주리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가시는 분 자녀들 잡고서 50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예. 그 이제 경매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이제 명도하기 어려운 뭐 유형 해가지고 뭐 첫 번째가 뭐 이제 환자 되게 나 이제 방금 네, 말한 맞아요. 환자 그 두 번째 뭐 조폭 같은 분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을 만난다는 게 경매에서 얼마나 자주 있는 일인가요? 명도에 대해서 잠깐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사람들이 경매하면 명도를 되게 두려워해요. 네. 저도 저는 뭐 꽤 많은 명도를 해왔는데. 네. 특히 제자들이 명도를 의뢰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도 도와달라고 네, 해서. 네, 그러면, 사례비도 주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도 챙겨주기도 하지만, 네. 저도 두려워요.
아름다운 명도, 네. 깨끗한 명도, 네. 가슴 안 아픈 명도, 네. 기분 좋은 명도는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다 서로 간에 이렇게 가슴을 이제는 지어야 네. 되고, 네. 긴장을 해야 되고, 근데, 낙찰을 받고 이 사람하고 내가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아니면 안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정말 네. 생각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경우가, 네. 10%? 1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명도 그러면 다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아니요. 맞아요. 보세요. 경매 당한 분들은 네.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갖다 쓴 거고 네. 또 남은 금액을 자기가 또 배당을 받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 경매가 진행된 것이 낙찰받아서 명도할 때까지 보통 6개월에서 네. 많게는 1년이 걸려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경매 당한 측에서도 힘들어요, 지금. 계속 지금 눌리는 네. 기분이잖아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진행 절차가 네. 법원에서 알려주는 진행 절차가 네. 또 법원에서 고지하는 진행 절차가 내가 언제쯤이면 강제 집행을 집달관들이 와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에 클라이막스라는 걸 다 알아요. 아... 법원에 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전에라도 네. 합의를 해서 내가 그쵸. 나가야지만이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자존심을 건든다거나 네. 예,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내가 갑질을 하는 경우에는 네. 자존심이 상하면요. 그쵸. 뭐고 뭐고 없어요. 아. 그냥 그러나 상대방을 정말 한 형제처럼 네. 우리 가족처럼 아니면 그냥 뭐 다른 장수라고 하더라도 대우를 해주잖아요. 보통 네. 싸움을 할 때도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면 그렇게 갑질하지 않는다면 네. 대부분의 90% 이상은요. 네.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그 기간이 되면 네. 그리고 정해진 어느 정도 이사 비용만 준다면 네. 예,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아 이제 야생아님 딱 이제 말씀 듣고 아 요즘 나도 이제 집도 없고 영끌해서 이제 부동산 하나 사야 되는데 아 경매랑 엄청 싸다니까 또 야생아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왔어요. 아 근데 야생아님 저는 경매 하나도 모르고요 부동산도 한 번도 거래 안 해봤어요. 저 뭐부터 해야 돼요? 라고 그럼 뭐라고 질문해 주실 거예요? 경매가 됐던 네. 아니면 어떤 재테크가 됐던 네.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해왔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의 과정을 다 거쳤다라는 거겠죠. 네. 저 또한 지금 22년 동안 이 한 길만 그쵸.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저한테 작가님이 네.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가실 겁니까? 네. 경매 길을 가실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네. 100%예요. 다시 말해서 네. 경매만큼 좋은 건 없어요. 아... 저는 경매의 좋은 점은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네. 첫 번째는 시간이 넉넉해요. 얘는 이 경매는 매일 붙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어느 정도에 그냥 입찰하거나 하면 한 두 달 있다가 잔금 내야 되고 네. 예, 한 두 달 정도 거쳐서 명도하면 되는 거고 네. 예, 뭐 세 놓고 나면 뭐 어느 기간 있다가 매매해야 되는 거니까 다 그렇게 막 쫓겨다닐 필요가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배워놓으면 네. 평생 쓸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할아버지도 예, 본의 아니게 경매를 당했지만 네. 나중에 20년 뒤에 손주를 데리고 손주의 집을 경매로 낙찰받아 주려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네. 아니 저희 스승님처럼 예, 30년, 40년 하셨던 분이 지금 80이 넘으셨는데도 계속 재테크를 경매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예, 세 번째는 얘는요. 1 더하기 1은 1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바닥 공사를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올리는 건 그냥 시간 싸움이에요. 그냥 바닥만 잘 공사하면 바로바로 착착착착 올라가는 게 경매 실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만 제대로만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실력이 나의 수익을 더 배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1,000만 원 벌었다면 네. 1년, 2년 정도 공부 더 하면 5,000만 원짜리 벌 수 있는 물건을 보게 되고 네. 그 다음에 1억짜리 물건을 보게 되고 눈에 보여진다니까요. 그 수익이 있는 물건들이 경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린 거는 지금 작가님 질문처럼 경매 경자도 몰라. 네. 난 어떻게 해야 돼? 네. 예.
다 바닥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도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를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 네. 대법원 경매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나라에서, 네. 대법원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게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무료인데 거기서 검색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검색을 하다가 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제 주변에 있는 걸 물건을 찾으셔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물건을. 네. 멀리 있는 물건을 찾고 이러면요 오래 못해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검색을 하셔야 되고, 근데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금액 가지고 물건 검색하면 안 돼요. 내가 3천만 원 있다, 5천만 네. 원 있다.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된 물건,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아니 그 가격대로 물건 찾기 시작하면 물건 몇 개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닌, 아니면 대출을 일으키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지금 아니더라도 3년이고 5천, 5년 뒤고 10년 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물건 찾을 때는 좀 더 광범위하게 있는 물건을 찾아라. 또 세 번째는 물건을 찾았으면 가능하면 여러분 이렇게 분석을 하다가 보면은 물건을 봤어요. 네. 근데 괜찮거든요. 네. 이거 괜찮네? 그 다른 물건. 그럼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냥 뭔지 모르게 이거 괜찮아. 뭔지 모르게 괜찮아. 뭐 가격이 싸서 괜찮던, 네. 뭐 위치가 좋아서 괜찮던, 아니면 뭐 종별이 좋아서 괜찮던, 뭐가 네. 괜찮아. 네. 그럼 프린트 하세요. 오. 그러다 보면은 내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일주일에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보다가 보면 그냥 나를 믿고 내 감을 믿고 네. 그냥 막 하는 건 아니더라도 네. 이거 진짜 괜찮아. 그리고 패스해놓으면 나중에 다 잊어버려요. 프린트를 안 해놓으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한 것이 10장이고 20장이고 뽑아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가지고 따로 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 상으로 봤던 자료와 네. 프린트에서 나온 자료를 보는 게 틀려요. 똑같을 것 같죠? 틀리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10장이고 20장이고 저 같은 경우는요 화장실로 네. 가요. 화장실 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보는 거예요. 보다가 보면 네. 이거는 그냥 그때 오는 어떤 필링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네. 왜냐면 또 자료가 10개를 가지고 20개를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옥석이 가려져요.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뭐가 안 좋구나. 그러다 보면 비슷한 것 중에서 뺄 거 빼다가 보면 서너 장 정도가 추려지거든요. 서너 네, 장 정도는 네. 그거는 무조건 고. 무조건 고라는 뜻은 뭐냐, 무조건 네. 현장 가보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역시나가 역시나 것 같아요. 혹시나 했는데 예. 역시나 예. 그래요. 똑같아요. 3개 4개 정도의 물건을 찾았어요. 그럼 부푼 가슴을 가지고 현장을 가봅니다. 네. 가서 현장을 보면요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근데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네. 혹시나가 역시나로 끝나요. 그래도 네. 못 벌어요. 왜요? 역시나,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할 것 같아요? 현장 또 가볼 것 같아요? 안 가본다고요. 안 하겠죠.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거를. 그냥 내 생활 자체를 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한두 시간의 시간을 거지고 프린트를 하고 현장을 가보는 거를 그냥 내가 꼭 도장을 찍는 일 것처럼 네.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혹시나가 역시나고, 혹시나가 역시나. 그런데 아시나요? 그 혹시나가 역시나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달라져요. 물건 뽑는 게 달라져요. 수익 물건을 보는 게 틀려져요. 자기도 모르게 틀려진다니까요. 근데 현장을 안 가보잖아요.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진짜 근데 처음에는 웬만한 건 다 뽑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추려져요. 추려져요. 이제 그게 실력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뭐. 저는 배낭여행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배낭여행을 딱 가면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알까? 어떤 배낭 성지, 네. 배낭족들이 많은 곳에 가면요. 네.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초보자들 피해, 우리는. 이게 배낭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네. 딱 보면 초보자들 알아요. 초보자 특징이 뭔지 알아요? 카메라를 앞에 들고 다녀요.
맞네요, 초보자들은 맞네요. 그냥 고수들은요 카메라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예, 아예 안 찍거나 예. 아, 정말 한두 개장 찍는 걸로 그쵸, 끝내요. 예. 다 머리에 그냥 있거든요. 예. 근데 초보자들은요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저것도 막 가보고 막 그런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만약에 고수가 걸리면 네. 따라다니다가 보면 죽어나요. 벌써 보는 게 틀리고요. 그쵸. 어 가야 될 것이 틀려지는데 근데 초보자들은 다 보고 하는 것처럼 네. 겸의 물건도 초보자들은요, 막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해요. 네. 근데 3개월이 지나고 아... 5개월이 지나면 네. 그 물건들이 틀려져요. 그걸 그럼, 자기를 네. 믿어야 돼요. 그럼 많이 봐서 계속 안목을 키워나가겠네요.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 보면은 뭐 사설 경매 사이트 보면은 뭐 정말 진짜 간 것처럼 느끼게끔 코멘트를 막 달아주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를 보고 그냥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 그게 이제는 보통 네. 어, 유료 사이트들을 네, 그렇죠. 아무래도 대법원 경매는 무료이기 때문에 네. 어 감정 평가 내용이나 네. 뭐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다면 네. 구독션이나 지지 옥션이나 퇴임 경매 같이 네. 뭐 연 얼마 네. 이렇게 받고 유료로 보여주는 네. 것들은 그래도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쵸. 아무래도 현장을 가서 사진을 막 찍어놓고 네. 거기 또 어떻다라고 네. 코멘트도 달아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돈을 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그쵸. 아, 이 사람이 지금 A 5점을 줬으니까 이거 아니고 어, 이거는 10점 줬으니까 한번 가볼까 네, 네.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네. 정말 많아요. 네. 만약에 이제는 거기서 뭐 전철이 가깝고 뭐 부동산에도 물어봤는데 뭐 앞으로 여기 괜찮다고 하면 네. 코멘트가 달라지면요 네. 클릭수가 틀려져요. 아. 그리고 거기 그 집에 네. 한 시간만 서 있어봐요. 아, 몇 명이 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네, 똑같거든요. 네. 중요한 것은 네. 그 사람들이 코멘트를 달아주는 거를 믿고 한다면 네. 수익은 이제 없겠죠. 예. 네, 제일 큰 게 그 구독션이나 이런 유료 사이트들은 네. 부동산 직원을 둬서 네. 그들이 현장 가서 사진을 찍어 갖고 오면 그걸 검토해 가지고 네. 좋은 사진들만 이제 올려줘요. 네. 그 올려주는 사진을 우리는 이제 보고 그쵸. 내가 이제 안 가봤지만 이 정도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네. 거거든요. 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찍은 사진이나 뭐 그런 것도 비슷하지만 네. 빌라나 단독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틀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유료 정보 사이트에 네. 사진 찍는 사람이 네. 부동산 전문가일까요? 아니겠죠. 그럼 네. 그들이 찍은 사진이 네. 그 해당 물건에 정말 큰 도움이 줄까요? 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뭘로 생각하느냐? 그 사진은 전적으로 신뢰를 하거든요. 그치, 신뢰하죠. 거기 코멘트를 전적으로 신뢰를 그쵸, 해요. 신뢰하죠. 근데 제가 경매 강의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기초반에 있는 친구들을 얘기를 해. 너 뭐 하는 친구야? 네. 물어보면 네. 그 회사 직원이래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네. 한번 가서 배우라고 아. 해서 왔대요. 아. 그 친구가 지금 사진 찍은 거를 아. 여러분은 지금 그걸 믿고서 입찰할까 말까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아,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장 직접 가보고 어, 시세 조사도 해보고 네. 그 조사는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네. 어,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는 입장에서만 가격을 뜨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해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A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부동산을 내가 시세를 뜨기 위해서는 네. 뭐 네이버 검색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네. 현장도 가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런 그 부동산을 속이는 거겠지만 네. 내가 사는 것처럼 네. 사는 것처럼 와가지고 어 이런 비슷한 물건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이건 앞으로 어떨까요? 네. 그런다면 부동산 업자가 좋은 소리 할까요? 나쁜 소리 할까요? 사겠다고 하면 좋은 소리 하겠죠. 당연하죠. 네. 아니 예 네. 어 근데 또 반대로 한다면 네. 내가 이제 반대로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 네. 내가 A라는 집을 네. 비슷한 평에 있는 거를 내놓으려고 하는데 네.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 부동산 업자가 얼마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생각한 가격을 일단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오, 정확하시네, 작가님. 네. 야. 네. 만약 아파트라는 경우도요. 네. 좀 3억 정도 가요, 네이버 시세에. 네. 내가 이 집을 내놓으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는 향도 있을 것이고 층도 그쵸. 있을 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거를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 얼마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네. 말을 해. 네. 반대로. 네, 그쵸. 본인이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네,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나 3억을 좀 받고 싶어요. 네. 예, 그러면 네, 뭐 한번 내놓아 보시죠. 내놔 보시죠. 그래요. 네. 한번 내놔 보시죠. 네. 가능하면 감정을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딴 데 가서 내놓을까 봐.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3억에 내놨어요. 네. 3억에 내놓은 걸 나온 뒤에 3일 이내로 전화가 오면 네. 그거 3억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싸게 내는 거죠. 네네네. 네. 3일 이내로. 네. 근데 내가 내놓으면서 남편하고 상의를 해봐야 돼요. 네. 3억 좀 내 알았어요. 남편하고 상의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 하고 왔는데 전화가 다시 왔다. 네. 그럼 이거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물건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얼마입니다가 안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싸면 살수록 빨리 매매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익이 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입담을 채. 그쵸. 이제 이 사람이 내놓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안 내놓고 해고 있으면 자기는 급해졌잖아요, 지금. 에이. 손님은 있고. 네. 그리고 전화가 오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여기 오르고 있구나. 내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현장 가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매수하는 입장으로도 한번 물어보고. 네. 또 매도하는 입장으로도 물어보고. 네. 저 같은 거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하는 것처럼 물어볼 때는 항상 그 해당 아파트에 있는 상가를 가면 안 돼요. 오, 너무나 많은 네. 사람이 쌍용 아파트가 나왔어요. 네. 그 쌍용 아파트에 있는 근처에 있는 상가를 가서, 네. 예, 예, 뭐 전세를 알아보든, 뭐 네. 매매로 알아보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네. 들통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쌍용 아파트가 나왔어요. 쌍용 아파트에 있는 부동산을 물어봤어요. 쌍용 아파트를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좋게 얘기하겠죠. 당연히 그렇다니까요.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지금 쌍용 아파트의 시세를 정확하게 지금 잘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럼 이걸 자료가 써먹을 수 있을까요? 못 써먹을까요? 나중에 또 써먹어요. 이 자료가 네. 다 데이터가 네. 내꺼 된다니까. 네. 그쵸. 다시 말할게요. 네. 저는 쌍용 아파트가 나왔으면 네. 한 블록이 두 블록이고 좀 떨어져 있는 동아 아파트가 됐던 삼성 아파트가 있는 데를 가요. 삼성에 있는 비슷한 평형에 있는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물어봐요. 그럼 거기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하다가 보면 삼성은 어때요? 그러면 거기서 삼성에서는 삼성 좋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할까요? 나쁘게 얘기하죠. 나쁘게 얘기하죠. 네. 왜냐면 왜 우리가 입찰가 실패를 하냐면 좋은 소리만 듣다 보니까 흥분해가지고 높게 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탁 다져주면 절대 못 써요. 절대.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다져진 상태 입찰가를 정했어요. 네.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겠죠. 성공하는 거예요. 절대. 이야.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뭐냐면 꼭 해당 부동산 앞에서 그걸 시세를 뜨지 말고 조금 더 떨어진 주변을 통해 가지고 해당 물건을 공략을 해라. 두 번째는 항상 그 시세를 뜰 때 이제 다시 말해서 이제 매도 네.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도 가격도 또 알아봐야 돼요. 네. 매수만 알아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매도를 내놨어요. 내놨는데 잘 안 돼 아니면 안 팔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가격을 내가 높게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매도를 하려는데 내가 부동산 지금 없잖아요. 네. 시세를 뜨는 건데 어떤 분은 부동산 내놓을 거냐고요. 그렇죠. 현장 가서 그 사장님 앞에서 나 내 집도 아닌 거를 갖고 내 가니까 어렵죠. 그죠? 네. 그럴 경우에는 전화로 하는 거예요. 전화로 네. 쌍용 아파트라고 하면 비슷한 동 네. 향이 같아야 돼요. 네. 그다음에 비슷한 층 네. 막 201동인데 뭐 203동이 같은 네. 향이다. 네. 그럼 203동 네. 얘는 뭐 6층이다. 그러면 한 네. 9층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예, 203동인데요. 네. 예, 9층이고요. 예, 같은 평수해야 돼요. 네.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3억, 3억 2천 안 될까요? 3억 2천 안 될까요? 네. 예. 그러면 에러마고 상의 좀 해볼게요. 네. 예. 그러면서 내 연락처가 지금 찍혀 있잖아 네, 이쪽으로 갔으니까 네. 그럼 연락 다시 알려주던 네. 아니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끊는 거예요. 네. 끊는데 거기서 다시 예를 들어서 리바이벌로 전화가 왔다. 네.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다음 급하다. 네. 네. 근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네. 거니까 아 가격 설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 네이버 검색 정도를 하고 실거래 가격도요 이렇게 급하게 움직일 때는요 그쵸. 많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예. 정확하네요 정말. 예. 너무 좋은 꿀팁을 진짜
그 경매, 그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할 텐데, 경매 2차일까? 어떻게 정해야 돼요? 아, 예, 뭐. 네. 저 이제 강의 중에. 네. 입찰가 산정하는 비법이라는 네. 강의가 있어요. 네, 네. 입찰가를 선정할 때는, 네. 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겠죠. 얼마 쓰면, 그 다음에 숫자를 얼마 달면, 네. 그리고 제일 많이 되는, 얻고 싶어 하는 게 근사치로 낙찰받기 원하잖아요. 네, 그쵸, 그쵸.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네. 1등과 2등의 격차를 그러니까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하면 네. 성공 못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네. 1등과 2등 차이가 적으면 와 잘했다고 네. 그러고 많이 떨어져 있으면 실망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분들은 다 초보자들이에요. 아, 예, 네, 그게 내가 그렇게 실망했나? 그럼 뭐예요? 실력이 뼈아리 초보자라는 거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물건을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확하게 권리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수익률을 내가 적정가를 집어넣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내가 입찰을 썼는데, 2등하고 내가 낙찰을 받았는데,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내가 쓴 정확한 그 가격이 나한테 내가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네. 내가 입찰을 했어요. 네. 근데 1등하고 차이가 많이 해서 떨어졌어요. 네. 실망하면 안 돼요. 얘가 잘못한 거예요. 다시 내가 쓴 가격이 내 스스로를 인정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친구가 쓴 가격, 저 친구 실수했구나. 저 친구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좀 더 썼을 걸. 이래버려 실패해요. 그래서 입찰가를 잘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저 나름대로는 네. 해당 물건의 관심도예요. 그거를 접속하는 접속사 수, 네. 네. 접속률, 네. 뭐 오늘 몇 명이나 했는지, 네. 아니면 일주일 동안 몇 명이나 했는지 네. 관심도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당 물건이 계속 나오는 물건이냐,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 물건이냐. 더 말해서 네.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냐, 내가 이거는 없어도 되고 뭐 있어도 되고 뭐 다음에 또 들어가면 되지라는 물건이냐 다 틀려져요. 이건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는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격 좀 더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한 예를 들어서 제가 B 네. 가수 B 아시죠? 네. B가 들어갔던 물건을 제가 2차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네. 가수 B, 네. 20년 전 네. 이야기예요. 네. 삼성동에 있는 네. 그 아파트가 누구 거냐면 오재룡 영화배우 탤런트 모르겠죠. 아이가 네. 그게 원래 서순남 거였어요. 아, 네. 서순남 서승인가? 네. 그 부부 거였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탤런트 네. 오재룡인가 네. 그 친구한테 전세를 줬던 거를 네. 전세금을 못 갚아가지고 그게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에 의해서 네. 경매를 집어넣는 거예요. 삼성동에 있는 주택을 네. 그걸 정지훈이가 들어갔고 저거 컨설팅을 받아서 네.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현격하게 떨어진 거예요. 상대가 안 되게. 그러니까 정지훈 씨가 더 높게 쓴 거죠. 네. 네. 아니 이 친구 이걸 왜 이렇게 많이 써? 네. 진짜 많은 차이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2등으로.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얼마 전에 그림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리고 많은 수익이 네. 온 거예요. 네. 나중에 제가 떨어지고 나서 다시 분석을 했더니 네. 삼성동에 단독 주택을 안 나와요. 물건 자체가.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를 입찰가를 좀 더 썼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쵸. 예, 그래서 어떤 물건이냐, 어떤 값어치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자주 나오는 물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라서 내가 잘 쓰는 입찰가, 낙찰 잘 받는 방법이라 한다는 거는 소신적. 나의 생각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네. 썼던 가격이 1등과 2등과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한 가격만큼은
내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고 그가 여기에 제 자랑 입찰 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정말 중심이 돼야겠네요. 그럼요. 내공이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아무도 못할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대부분 이제 좋은 입찰가 입찰가 쓰는 법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을 때 항상 그 내가 입찰로 2등보다 뭐 많은 더 써서 네. 이런 걸 듣게 하는데 네. 기술 자체가 많이 다르네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 낙찰을 딱 받으면은 많은 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이제 명도잖아요. 네. 명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명기 경매 회사를 딱 들어갔는데, 네, 네. 제일 힘들었던 게 네. 크리스찬으로서 네. 명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쵸, 막 인지 안 좋잖아요. 막 내쫓는 네, 한 번은 네. 처음에 제가 이런 트라우마가 생긴 게. 네. 처음에는 이제 직원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얼룩을 제는 받는 네, 실장인데 네, 네. 따라오라면 따라가야 되고 그쵸, 예. 앉으라면 앉아야 되는 그쵸, 입장이란 그쵸, 말이에요. 네. 사장님께서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네. 따라갔는데 아현동 집이었어요. 아현동 네. 단독주택. 네. 옛날 지금의 아파트 다 들어섰지만 네. 아현동의 철문 파란 철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갔는데 네. 할머니하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꽃을 널고 계셨었어요. 네. 꽃을 망석에다가 네. 꽃을 널고 있는데 발로 탁 걷어차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왜 안 나가냐고 네. 어? 지금 낙찰받은 지 언제고 잠금된 지가 언제 되냐고 네. 막 난리가 치니까 멱살이 잡히고 막 싸우고 막 네. 그런 걸 봤단 말이에요. 네. 처음에 그걸 본 거예요. 그냥 네. 첫 명작인데 네. 근데 그 모습이 네. 발로 차고 막 뿌리치고 막 멱살 잡고 네. 막 하는데 아수라장인 거예요. 네. 막 죽이니 살리니 뭐 안 좋은 소리 다 들리고 네. 나 이거 못해. 그렇죠. 나 이거 못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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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네. 한 번은 내가 이제 낙찰을 어떻게 이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낙찰을 받아서 이제 명도한다고 집에 갔더니. 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여자애와 중학교 1학년 남자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없대. 네. 또 며칠 뒤에 또 갔어요. 네. 또 갔더니 애들만 있어요. 그들 엄마는 기도원 갔대요. 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제 전화번호를 주고서 이제 왔어요. 하고 몇 번을 갔는데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제 몇 번 가니까 얘는 경매인지 아닌지 모르고. 네. 제가 이제 가니까 이제 반갑다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니까 네. 올라가는 길에 마트 가가지고 그냥 과자라도 사갖고 가지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게 과자 받아먹는 재미가 생긴 거예요, 애들이. 네, 네. 어머니 어디 가셨냐? 없어요. 네. 기도원 갔어요. 네. 근데 잔금을 이제 내고 명도하는 날짜에 이제 집행한 날짜까지 됐는데 네. 그것을 제가 대돈으로 낙찰 받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날짜를 지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명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조이는 거예요. 그쵸, 그쵸. 언제 명도하냐고 네. 명도하냐고. 그 날짜가 이제 잡혔어요. 그런데 네. 내일이 이제는 잔금 집행한 날짜란 네. 말이에요. 아침 6시에 네. 오늘 또 갔더니 애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다가 6시 조금 안 되는 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집행관한테. 네. 내일 집행 못 한다고. 네. 그랬더니 이분하고 이제 사장님하고 그래도 안면 있잖아요. 우리 네. 컨설팅 회사니까. 네. 전화를 했나 봐죠. 네. 난리가 난 거야. 야, 새끼야! 그쵸. 뭐 하는 놈이야, 너! 그쵸. 집행을 왜 취소야! 네. 근데 소유권은 나한테 있단 말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는 결국에는 집행을 못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있다가 네. 그 어머님이 나타난 거예요. 6개월을 그렇게 있다가 네. 나왔는데 그분이 저를 탁 붙잡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네. 커피숍에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사탄 마귀에 씌어가지고 이런 네. 나쁜 짓을 하는데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인데 네. 와 근데 이 사람 완전히 신앙적인 게 저랑 틀린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집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네, 네. 근데 이 절차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소유권 이전했으니까 매매를 통해서만 넘기는 건데 그쵸, 네. 명도를 명도대로 내비두더라도 그쵸, 네, 그쵸. 결국에는 그 집 명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집이 그 대출 그냥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해가지고 소유권 넘겨줬어요. 다시. 와.
그래서 제가 받은 별명이 병신이에요. 야, 병신아, 너 그것도 못해. 이 병신아. 그래가지고, 하이간에 명도 못해가지고, 그 병신이 글을 쓴 게, 아, 베스트셀러가 된 거고, 축복, 그, 네, 백배의 축복이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탄 거죠. 아, 야.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네요. 그래서 이랬던 분도 이렇게 아, 그럼요. 되셨는데. 네, 그럼요.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도는 절차법이에요. 네. 지금의 이제 저 그렇지는 않지만, 네. 만약에 저는 보통의 경매를 당하신 분들의 80에서 90%는 다 계획을 갖고 계셔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잔금을 치르고 되면 언제 정도에 내가 나가야 줘야 된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경매를 당한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의 심적인 부담, 네. 명도에 대한 네. 얼마큼이나 될까요? 엄청 크지 않을까요? 날짜 정해져 있으니까 일단. 그럼요. 네. 발사하고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쿡쿡해요. 벨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그쵸. 무너진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집에서 얼마나 버틴다고 이런다고요? 아니라니까. 저는 어떤 식으로 명도를 하냐면 띵똥 띵똥 예 누구세요? 그러면 전 낙찰자입니다. 저도 안 해요. 뭐라고 하세요? 왜냐면 애들이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 예 집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요. 네, 아. 그럼 알아들어요. 아, 그치, 알아들죠. 야, 에이, 그 경매 때문에 왔어요. 뭐 낙찰 받고 왔어요. 이렇게 안 해도, 에, 뭐 집 때문에 상의 드리러 왔습니다. 하면 알아들어요. 한 번은 네. 띵동 그러고 있는데 그 모니터에서 네. 이제 아파트 모니터에서 애들이 막 누구세요? 누구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어머니 계시니? 어른 안 계셔?라고 하니까 좀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전 그 비디오폰을 받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예 잠깐만요 그래요. 그렇게 애들이 막 누구야 누구야 소리가 안에서 막 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네.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이제 열고 나오시는데 어떻게 나오시는 줄 알아요? 어떻게요? 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자마자 문을 닫잖아요. 네. 닫고 나서 비디오폰 있죠? 네. 그걸 다 이렇게 잡아요. 아... 애들이 그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런 거 안 보여주려는 마음. 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나 경매 때 이렇게 안 해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이제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요. 네. 뭐 일반 사람은 이제 못 하는 거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고 저는 네. 아름다운 방법을 생각한 거예요. 처음엔 명도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저를 바라본 거예요 거울로. 네. 지금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그렇게 해서 편안해 보이는 사람은 아니에요. 강해 보이고 네. 웃어. 그러다 보니까 내 첫 이거를 뭐 비디오폰이나 이런 데서 딱 마주하면 네. 상대방이 그쵸. 썩 그렇게 좋은 적이도 아니에요. 그렇게 경매라는 인식 때문에 또 왔는데. 그쵸, 맞아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출입구에서 음료수 갖고 왔던 음료수를 내려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거실에서 무릎 꿇고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올라와 앉으세요 해요. 올라와 앉으세요. 무릎 꿇고 있는 걸 있어요? 보고 네. 올라와 앉으세요라고 해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명도를 끝난 거예요, 그거는. 상대방이 벌써 그런 배를 해줬다는 뜻은 그쵸. 나를 받아들였다는 그쵸, 뜻이거든요. 예, 그쵸. 또 하나 그분들은 디데이를 알아요. 언제 정도 되면 벌써 다 알아봤어요, 지금. 집행이 들어간다는 거, 비용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네, 거 알고 있단 알고 말이에요. 있겠죠, 예. 그러면 내가 제시하는 가격을 처음에는 퉁퉁거려요. 네. 이사비용 얼마나, 에이, 뭐, 그거 내가 안 돼, 막 그래요. 네, 그쵸.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이사비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는 이사비용 드리는 비용을 강제 집행하는 비용에 거의 비슷하게 드려요. 아. 난 집행을 안 하고 네. 그 돈을 당신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사비용 줄 필요가 없는 그쵸, 거예요. 네, 사실은. 그쵸, 네. 근데 강제 집행이 없는 게 집행이 없는 명도는 없잖아요. 네. 내가 자연스럽게 안 나가면 네. 그 천사 들어가긴 들어가야 돼. 그쵸. 집행비로 들어가든 내가 자의로 네. 들어가든. 네. 근데 내가 그분도 상처 안 받고 나도 안 좋은 걸 안 보려면 차라리 내가 좀 더 드리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보통 평형당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강제 입행하는 비용에 총 들어가는 네. 비용은 대략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 그걸 제시해 놓고 그 중에 일부를 네. 만약에 서로 합의가 됐을 때 네. 계좌번호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그중 일부를 계좌로 입금해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명도 이행 각서, 뭐 명도 합의서는 안 써요. 그걸로 그리고 송금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답신 와요. 받았습니다. 네. 잘 받았습니다라든지. 그것이 저는 증거 자료고 그게 명도에 쓰이는 모든 자료예요. 그게. 그래서 명도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맞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대방의 자존심만 건들지 않으면 본인 또한 나가야 되는 날짜나 그 이사 비용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를 다 알아보기 때문에 평형당 10만 원 정도고 잔금 납부한 뒤에 두 달 정도 시간을 드린다면 맥시멈 드린다면 거의 8, 90%는요 다 합이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무릎을 꿇는 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저에 대한 네. 예, 저가 네. 그렇게 하기 전에 또 뭐를 했냐면 네. 용산 전자상가라고 있어요. 네. 거기가 모니터가 있어요. 20년 네. 전 이야기예요. 네. 22년 전에 네.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때 네. 화면으로 네. 그럼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편하게 보여야 되니까. 아, 첫인상을 그걸 진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벨 누를 때도 조심스럽고, 예, 항상 두 손 모아가지고 인사드리고, 네. 한 얘기 한번 드릴게요. 네. 제자가 이제 명절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네. 저는 같이 갔는데, 이 집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을 이렇게 대납? 네. 해주고, 건물을 짓게 해주고, 건물을 분양을 받기로 했었던 약정하에, 네. 네. 2010년도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네. 경매 당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땅도 잃어버렸고 네, 그렇죠. 집도 잃어버린 그렇죠. 상태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그거를. 네, 진짜 억울하지. 딱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은 그 저기 큰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 계셔. 이렇게 여기 목에 네. 뭐 기부스를 하나 깨 하시고 네. 누워 계시고 네. 할머니는 개를 하나 안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장. 네. 그 건축주를 네. 욕하는 거예요. 새끼 때, 와, 네. 안 좋고 막 욕을 네. 해요. 그래가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쵸. 얼마, 이사비용 얼마 드릴 거니까 네. 이사를 가라는 둥,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무릎만 꿇고 있었던 거예요. 무릎만 네. 꿇고 있는데, 제자도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네. 친구도. 그쵸. 네. 근데 저야 그래도 무릎을 많이 꿇어봤지만, 네. 네. 얘는 못 꿇어봤으니까 네.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네. 분위기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잔금을 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잔금을 안 내고 왔잖아요. 네. 잔금 내기, 네, 그쵸. 잔금 통지서를 받으면, 네. 잔금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찾아가는 네. 거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잔금 통지서를 아직 안 냈으니까, 아직이요? 그때 빨리 가!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서서 나오는데, 절대 내가 전 등을 안 보여줘요. 저 나름대로는 네. 그 예의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두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급신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뒤로 이제 물러서서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잔금 납부를 했고, 네. 이제 그 제자가 다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네. 명도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교수님, 그 이사병을 얼마 줘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그 집을 왔다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스스로. 네. 이게 한 번 더 이제 부탁하기가 좀 미안했는지 네. 혼자 갔는데 다른 걸 모르고 붙박이장이 있는데 붙박이장을 할머니가 사라받으래요.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네. 이사비용은 이제 별개로 해서 사라져서 네. 살까요? 말까요? 그래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붙박이장은 내가 필요해서만 설치하는 거지. 그쵸. 남이 설치한 것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쓸모가 없는 네, 거거든. 특히 전세 둘 것은요. 그쵸. 사실 그게 부피만 차지하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안 된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길 친구가 이제 안 된다는데요. 막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비용을 150만 원인가를 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네. 그 친구와 다시 갔더니, 네. 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벌써 할머니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됐다니까요, 그거를. 막 할 게 뭐 있어. 자기 할 수 있는 배가 없는데. 그쵸. 그럼 한 가지 궁금하더라네, 하대요. 네. 그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 목사지? 같이 왔던 사람 목사지? 무릎 꿇는 자세가 거기서 틀리잖아요, 아무래도. 그치, 다르죠, 예, 다르죠. 아무래도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제가 나가는 자세라든지 대하는 제소에 마음 이제는 풀어준 거고, 그 친구는 또 저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할머니 해주니까. 그쵸. 예, 명도가 그래서 쉽게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명도 방법. 이제 그런 부동산 경매 물건 많이 보셨으니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부동산 물건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제는 뭐 실력이 좀 갖춰줘야지.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지 경매 회사를 다 갔는데 네. 3년이 지나니까 경매를 대부분 알 것 같더라고요. 경매가 네. 이제 이게 경매구나. 이제 경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선 하다가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순위를 들어가는 스승님들을 보고 네. 놀랐어요. 네. 아니 선순위가 있는데 대학령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아니 물어줘야 되는 유치권이 그쵸, 있는데 그쵸, 네.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기 특급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강의도 듣고 또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하다가 또 부딪히면서 알기도 하면서 네. 아, 큰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네. 입찰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권리가 깨끗한 거.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오래 안 된 거. 네. 네. 그거를 정사과라 그래. 정사과. 정사과. 정사과 뜻 아세요? 깨끗한 사과. 네. 기스가 없는 네. 사과를 정사과라고 그래요. 네. 그럼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비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찾잖아요. 네. 똑같아요. 부동산도. 예. 얼마 안 되고 아파트고 예, 이런 것들은 네, 그쵸. 비싸요. 네. 근데 기스가 난 사과들이 있어요. 썩은 사과들이. 네. 그런 사과들은요, 가격이 싸요, 안 싸요? 싸죠. 싸요. 네. 별로 안 찾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살 수도 있고요. 네. 보면 이만한 바구니에 10개 막, 뭐, 2,000원, 3,000원에도 막 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잘못 사면 썩은 사과를 사죠. 그쵸. 완전 썩은 거. 네, 그쵸. 먹지도 못한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기스 사과론이라고 그래요. 기스 사과. 네. 기스 사과라는 예 중에 네. 한번 이제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아버님이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중매 네. 과일 중매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종이 박스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괴짝이라고 했어요. 네. 괴짝. 네. 예, 나무를 판으로 해서 만든 괴짝에 그 볏짚으로 이렇게 밑에 네. 쌓아놓고 위에 이제 사과를 이렇게 닦고 볏짚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네. 식으로. 할 때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짝을 이렇게 굽다 보면 기스 사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기스 사과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면 가격이 벌써 입찰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고 아 이거 나는 안 네. 사 왜? 그쵸. 기스 사과를 안 살 많으니까 네. 정사과를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돈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그 기스 사과 중에 기스가 많은 것만 그 안에서 골라요. 이렇게. 네. 그 중에서도 기스가 많은 게 있을 거고 그쵸, 기스가 네.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스 사과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 기스가 있는 걸 위로 올려놔. 그럼 제 3자가 볼 때 기스 사과 크게 기스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안 사고 도망가 다. 네, 그렇죠. 아버지 싹이 낙찰 받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썩은 거 몇 개만 골라내면 네. 그냥 별로 기스도 없고. 그렇죠. 껍질만 잘 깎으면 맛있는 사과가 네,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뭐 20% 30%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경매도 기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진짜 기스도 있고 네. 썩은 사과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소유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전 소유자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고등기라든지 네. 예, 뭐 선수의 가처분이라든지 네. 예, 선수의 가등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요. 잘못하면 낙찰받을 때 내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썩은 사과, 완전 썩은 사과.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런 물건은요. 돈 되는 물건?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물건, 조금 전에 말씀 고수들이 들어가는 물건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생각해요. 썩은 사과는 별로 없어요. 아. 근데 기스 사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유치권, 네. 선순위 임차인 거, 네, 네. 그 다음에 낙찰받고 다시 나온 재매가 사건, 네. 그 다음에 지분 경매, 네. 예, 이런 것들 있거든요. 법정상권. 네. 그 중에 한 예로만 드릴게요. 지분 경매 이야기예요. 지분 네. 경매. 네. 지분 경매는 지분이라고 하니까 10분의 1 지분, 5분의 1 지분, 네. 2분의 1. 예, 네.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를, 네. 공유자가 나머지 있는 지분권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해가지고 먼저 뺏어가기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분 물건 그러면 소유권을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네. 패스. 네. 근데 어떤 지분이 있냐면, 네. 도로 지분이 있는 게 섞인 게 있어요. 네. 특히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네. 네. 단독주택에 특히 전원주택은 감정가가 5억이라 그러면 지분 경매 물건은 50% 이상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그렇겠죠. 지분이니까. 네, 지분 전체 몇 분에 몇 번 가져온다는데 누가 입찰을 네.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분석할 때 지분도 두 가지 지분이 있는데 건물 전부와 토지 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지분이 건물, 토지, 지분 있고 건물도 지분이고 토지도 지분. 이해하셨어요? 네. 두 가지가 나온다고.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건물 전부 토지 지분. 토지 지분 있고. 네. 건물, 토지, 지분 있고. 네. 건물, 토지, 지분은 말 그대로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인 거예요. 네. 이게 세 명이 상속자가 있어. 네. 그중에 한 사람이 경매 당했어. 네. 3분의 1 지분은 토지 건물 지분인 네, 거예요. 그쵸, 네. 3분의 1 지분만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을 해서 다 찾아오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건물 전부의 토지 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전원주택을 만들다가 보면 도로를 같이 내야 돼요. 네. 개별 도로를 내는 것보다 같은 도로를 n분의 1씩 그쵸. 서로 나누는 게 나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도 전부에 사실은 네. 근데 도로 지분이 끼어 있잖아요. 네,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얘는 지적도상 네. 경매 자료에 뭐로 나오냐면 그냥 지분으로 나와요. 통으로 그냥 지분이 아니에요. 얘는 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그쵸, 도로만 그쵸, 지분으로 그쵸.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네. 플러스해서 그래서 네. 도로가 5m 제곱 뭐 플러스 돼 있어. 근데 토지 지분 전체와 건물 지분 전체는 아무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분이 그 도로 지분이 섞였다는 걸로 얘는 네. 그냥 지분 경매로 나와버려요. 야.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감정가의 낙찰가가 현저하게 싸지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네. 그런 것들이 틈새 시장일 수 있고 네. 재매각 사건도 똑같아요. 재매각. 네. 낙찰받고 다시 나왔다. 네. 그럼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재매각 사건이라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거죠. 아니 이제 더 내야 되잖아요. 재매각 사건이라는 것은 들어가려면 네, 내가 네. 누군가 입찰 보증금 날린 거니까 네. 조심하라고 네. 나한테 네. 그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20% 또는 30% 네. 있잖아요. 지방은 30%고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물건이라면 1천만 원 내야 되는데 2천을 내든 3천을 내야 되는데 네. 누군가 낙찰 받고 다시 나왔어. 근데 네. 보증금을 더블로 내놓으래. 네. 그럼 일반인들은 못 들어와요. 이거. 못 들어죠. 네. 아니 누군가 잘못 낙찰 받아서 다시 나온 하자 있는 물건인데 그쵸, 그쵸. 돈을 더블로 내고 이 물건을 투자하라고 안 한다니까. 못 하죠. 네. 근데 하나만 더. 야 다시 나왔다는 것은 네. 몇 명이 들어왔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네. 얼마 낙찰 받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네. 시세 검색하면 얘가 높게 넘었는지 낮게 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네.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얘가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 나오죠. 네. 얘 하자 있는 것은요 경매 다시 나온 물건은 다 오픈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입찰자가 많아서 다시 나왔던 1등과 2등이 차이가 많아서 나왔던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지가 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많아서 네.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물건 내가 싸게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얘가 들어갈 때는 20명이 들어왔어요. 네. 20명 들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고민을 해서 보증금을 날렸어.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쓴 가격이 아니라 시세 가격을 생각하고 거기 수익을 생각한 금액에 네. 15% 수익률 예를 들어서 가격에 입찰을 한다면 권리 속에 문제는 없는 거라니까요. 얘가 낙찰 높게 받아서 문제가 된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내가 20%를 내놓고 30%를 내놓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낙찰 확률은 20명이 들어갈 때는 못 먹어요, 이 물건.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얘가 20% 30% 베팅하라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4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 서너 명 들어온다면 그 정도 가격에는 낙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네. 괜찮고 네. 더 해도 돼요? 네네네. 네, 네. 선순위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순위 물건을 두려워해요. 네. 맞아요. 선순위 두렵죠. 왜? 배당력 있는 선순위는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배당력을 했다면, 네. 배당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면 큰 그렇죠. 문제 없지만, 배당력으로 안 했어. 그러면 낙찰자 인수자.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도 몰라.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억! 하고 그런 물건을 아예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하나 팁을 드리면, 네. 대출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대출을 해줬던 은행권이 1금융이래. 네. 국민은행이래. 신한은행이래. 우리은행이래. 예를 들어서. 네. 그 걔들이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오케이 도장을 못 찍어요. 대출 네. 승인은. 네. 중앙에서 다 해주지. 네. 그 중앙에는요, 관련된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와줘야 돼요. 네. 그것이 없이 지점장이 사인으로 되지가 않는다니까, 요즘은. 그러면 네. 정확히 세대 열람도 네. 거기에 나왔던 지금 대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경매됐다는 것은 선으로 전입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출을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했지. 네. 정확하게 했지. 네. 그잖아요. 얘들 네. 덤띠 안 쓰려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돈을 다 빌려줬어 만땅으로. 네. 그럼 그 사람 누구라는 거야? 부부라는 거야, 부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은행이 그렇게 했으니까 믿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야,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는 궁금한 거예요. 네. 저 같은 게 돈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게 진짜 돈이 돼요. 아, 예. 1금융은, 네. 그래도 사람이 많이 믿어요. 예, 아, 그래도 얘들이 그래도, 야. 예. 근데 금융, 3금융은요, 예. 애들이 좀 뒤로 돈 받고 하지 예, 않았을까? 예. 이런 예.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다가 돈을 좀 이자율이 높더라도 많이 땡기려고 네. 한번 대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들어가는 서류가 네. 1금융과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 유도리가 없다니까요. 네. 예,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도 그런 자료가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경우는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네.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후순위 이제 그 대출 근저당 있는 거잖아요. 선순위니까 네. 지금 이 물건 돈이 되냐 안 되느냐. 네.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돈을 물어줄까봐 지금 못 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뭘로 공략을 하냐면 등기부등본 한번 살펴봐요. 네. 그럼 등기부등본에 봤더니 애는 과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네. 근저당 있었어. 이 사람보다 네. 더 앞에. 네. 근데 이게 말소가 됐고 네. 내가 남은 거야. 네. 그 대항력을 볼 때는 나를 기준을 하잖아요. 그쵸, 이게. 네. 제가 말소가 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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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대출이 얘가 있을 때, 네. 얘가 들어올 때, 얘가 있었어, 없었어? 예, 있었죠. 있었잖아. 네. 그럼 너는 임차인이면, 네. 대출이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들어오냐고.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 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더 검증해볼게요. 네. 여기가 근저당 하나 있었고, 여기 임차인 있고, 얘가 지금 근저, 살아있는 근저당 네. 여기 있어. 네. 근데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지금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얘가 선순위가 된 거예요. 네, 얘는 말소가 됐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를 자기를 보자고, 지금. 작가님을 네. 작가님은 진짜 당신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세 가지를 물어볼게. 네. 하나는 근저당이 있는데 왜 들어왔냐? 어떻게 들어오냐고. 네. 그러면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근저당 있으면 얘를 말소시키고 네. 이 사람 집어넣지. 그쵸. 얘가 살아 있는데 네가 들어왔어. 그쵸. 작가가 그건 쉽지. 그거는 어렵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가족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네. 거지 전입이. 그렇지, 그렇지. 네. 이해하셨죠? 네. 네. 두 번째는 그
있는 전입이 계속 있는 거야. 10년 전에 했는데. 네. 20년에 했는데. 네. 그게 오랫동안 그 집에, 한 집에서 30년 동안 어떤 데는 막 있거든. 전에 네. 93년도에 전입하는 데는 있어. 아, 진짜요? 네. 살면 뭐라니까? 그럼 네.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이제, 또 그렇잖아요. 또 세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야? 선순위 가장자리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방법 하나씩 네. 알아야 돼요. 네. 선순위인데, 자기 선순위야. 계약서도 있고, 네. 진짜 임차인이야. 네. 경매가 들어갔어. 네. 근데 법원에서 통지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집으로. 네.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점유도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매 왔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배당. 당신이 임차인이 있다면 빨리 권리신고 하시오. 네. 라고 하고, 네. 또 집행관이 개시등기에 들어오자마자 3일 이내로 뛰쳐와. 네. 집으로 땅땅땅. 네. 당신 임차인이야? 빨리 권리신고 하라고 알려줘. 네. 그러면 내가 진짜 임차인인데 네. 나 대항력 있으니까 네. 어? 네. 나는 권리신고 안 해도 돼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고 법원에서 없고. 통지서 오면요 안 하면 내 돈을 뺏길까봐 안 하면 내가 배당을 못 받을까봐 안 하면 권리가 죽을까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또 가짜 중에 재무번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네. 확정일자를 안 받아.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은 빨라. 그렇죠. 네. 배당 요구도 안 해. 네. 확정일자도 안 나오지 당연히. 네. 계약서가 뭐 1억이 됐던 몇 억이 됐던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고 다 했으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 확정일자를 안 받냐고. 무슨 배짱으로. 어? 나 1등이니까 네. 전입만 네. 빠른 대항력 있다고? 오케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네. 선순위 있는 임차인이 네. 권리 분석을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먼저는 아, 이 사람은 가족이구나. 네. 두 번째는 또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물건들. 또 하나는 앞에 근저당 있었어? 그럼 너는 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앞에 근저당 있음에도 들어왔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네. 삼박자가 맞아지면, 네. 하긴 하고, 그냥 입찰을 하죠. 네, 근데 그러면은 이게, 어쨌거나 이런 정황상 가족일 것이라고 이제 확신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낙찰 받았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 네, 가족인 걸 밝히려고. 뭐. 밝힐 게 뭐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뭐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잠깐만 보세요. 네.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어요. 네.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하러 갔어. 야, 너 가족 아니지? 잠깐만, 네. 명도하러 갔어. 네. 갔으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주인하고 주인을 명도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소유자를 네. 명도할 때 이 사람이 같이 나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버티면서 네. 나한테 돈 달라고 이제 대항력을 네. 행사했을 때까지 그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네. 은행에서는 대출을 이루어졌을 때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네. 나는 무상거주고 나 가족관계고 가족 네. 어떤 관계고 이런 거 다 써서 내야지 네. 대출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넌 가족이구나. 네. 이렇게 안 한다니까. 그럼 이 사람이 확인서가 들어와 있어요. 서류에. 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뭐를 할 거냐면은 나한테 대항력을 가짜로 행사를 하는 거잖아. 네. 지금 한다면. 그렇죠. 네. 다시 말할까요? 전입화 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확정일자도 없어요. 네. 배당 요구도 안 했어요. 네. 네. 예? 네. 어떤 권리 신고도 안 했던 네. 사람이 갑자기 임차인으로 따당 하고 내 거 네.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렇죠. 또 하나 내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는 순간에 소송이 들어가죠. 네. 명도 소송 들어가죠. 네. 소장을 작성하죠. 네. 법원 서류에 법원 넣어야 되죠. 네. 그럼 이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 고발이 되는 거, 사기가 되는 거예요. 하는 순간 입에서 뻥긋 어떤 친구들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네. 내가 임차인인데 그래 잠깐만 저는 하는 방법이 그래요. 네. 녹음하겠습니다. 네. 그냥 안 하고요. 처음에 명도를 갔는데 내가 뭐 이렇게 더 예상하잖아. 이 사람 네. 전입자가 네. 있을 때 오면은 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잠깐만요. 녹취 좀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끄라 그래요 다. 아. 어떤 간 큰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5억짜리다 그러면 대항력 조건이 뭔지 아세요? 대항력 조건? 제가 잠깐 이때 물어봐도 네. 그렇겠지만 네. 대항력은요 전입, 점유, 네. 그 다음에 계약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전입하고 점유만 대항력 인수를 하는데 아니야 돈이에요. 돈을 주고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3억이고 5억이고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만 대안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같은 가족인데 돈을 줬을까요? 안 줬겠죠. 예. 그래서 결론에는 결국에 소송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뭐냐? 이쪽에서 이걸 입증을 못해요. 돈을 줬다는 걸 입증 못해요. 저도 소송을 몇 번 해봤어요. 그 소송하면은 거기 입증 못해서 그냥 패소. 예, 예. 판사가요, 알아요. 아. 판사가 가족이잖아요, 지금. 네.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뭐 주장을 했어요. 네. 뭐 엄마가 주장을 했어요. 그 가족은, 가족끼리 세대를 달랬을 경우에는 주장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나, 그는 그냥 법 조항인 것 뿐이고, 실무에서는 판사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가족 살고 있을 때 대출이 일어났어. 한 가족이야. 세대원 같아. 공동생활을 했어. 네. 근데 이제서 딱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아니네 하고서 주장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네, 그쵸, 그쵸. 근데 아버지가 뭐 전세를 살고 있대. 아니, 법 테두리 안에서는 그게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세대를 관리했을 때는. 네. 따로 살고 있을 때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 네. 어, 그 다음에 대출이 있을 때 무상거주라 다 써서 낸 자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난 임차인이라고 갑자기 짜잔 하고선 나와서 소송부터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네.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라는 건 아닙니다. 네. 다만 그런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고수들 아니면 좀 전문가들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더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런데 큰 수익이 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유치권인 물건도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초보자들이. 유치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이거? 네. 네. 저는 선순위 가장 임차인보다. 네. 더 재밌고. 네. 더 돈이 되는 게 유치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네. 보세요. 저도 얼마 전에 집에 인테리어를 했는데. 네. 샤시까지 하는데 3,700이 들어간대요. 네. 3,700을. 네. 그래서 그럼 공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공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1,000만 원을 먼저 입금을 하래요. 그러면 이제 자재를 뭐 산대요. 네. 그러고 나서 공사를 딱 하는 날. 네. 전부 입금이 안 되면 공사가 안 들어가져요. 물건을 사드리고 나서. 네. 공사가 들어갈 때. 네. 아니면 거의 70-80%라도 돈이 입금이 돼야지. 네. 그쵸. 사시고 먹고 갈 모든. 네. 들어와서 이렇게 공사가 며칠 동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중간중간 300만원 받고 100만원 받고 이렇게 안 해요, 공사업자들이. 선물은 거의 대부분 선물 받고 진행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유치권 나온 걸 여러분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네. 90% 넘게가 다 공사. 인테리어 유치권이거든요. 네, 그렇죠. 공사대금 얼마다. 네, 인테리어. 네. 유치권이에요. 네. 그러면 인테리어를 못 받아왔던 사람들이, 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인테리어 유치권을 못 받으려면 세 가지가 또 중요해요. 세 가지. 네, 네. 하나는 점유하고 있어야 돼. 네, 그렇죠. 점유하고 있어야죠. 점유권이 없으면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할 것이 뭐냐면 현황조사 보고서. 네. 뭐라고요? 현황조사 보고서. 현황조사 보고서가. 네. 누가 작성한 줄 아세요? 그 법원 근무에 진행하신 분. 집행관이 조사를 하는 건데요. 네. 법원에서 임의 경매 개시가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3일 이내로 등기가 바로 돼버려요. 촉탁 등기거든요. 네. 바로 등기를 해버려요. 네. 그럼 개시 등기가 되면 압류 효과가 나와요. 네. 그 집에 대한 권리 보수 권리가 거기까지만 인정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뭐가 들어오면 그거는 이제는 이해관계를 안 보고 그 이전에 있었던 권리자들만 그 집의 해당 상황에 이해관계인으로. 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황조사 집행관한테, 조사 집행관한테 빨리 가서 그 집 문 두드리라고 해요. 네. 그래서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개시 등기가 들어오고 나서 3일에서 5일 정도에서 보고서 날짜가 나와요, 다. 네. 1차 보고가. 네. 그게 뭐예요? 똑똑똑. 네. 누가 사냐는가. 네. Who are you? 너. 네. 누구야? 네. 주인이야? 임차인이야? 권리신고해? 누구해? 네. 그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면 점유권을 그때 주장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공사를 한 사람이 있어야 되네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매가 들어왔을 때. 네. 때. 네.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야 돼. 지금 나중에 들으면 안 되고. 공사했을 거 아니에요. 했던. 네. 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 했던. 네. 거를. 그러면 점유가 계속 점유가 있어져야 된다니까. 아. 근데 갔는데 유치권자가 없고 소유자를 만났어. 유치권자. 네. 내용이 하나도 없어. 네. 현황조사를 클릭해서 보면. 네. 유치권 내용이 하나도 없다니까. 아. 야, 그럼 점유권에 대한 것은 그때 없는. 네. 거죠. 없는. 야. 거죠. 네. 두 번째, 그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거는 결연성이에요.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그 공사를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 나 이렇게 인적관계가 있습니다. 네. 내가 언제 어떻게 공사를 했고 어떻게 못 받았습니다는 것이 다 나와야 돼요. 네. 그 공사가 같이 연결돼 있어야 된다고요. 남의 공사하면 안 되고 그 집에 대한 공사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한 것이 된 것이 예를 들어 샤시를 공사를 했는데 바닥 공사에 대한 것이 주장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 관련된 것들이 네, 네. 연결고리 그대로 있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치권자들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을 보통 언제 정도에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냐면 유치권을 주장을 하냐면 입찰을 하기 3일에서 5일 전에 유치권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 물건 나온 거를 한번 클릭해서 네. 유치권을 들어온 날짜를 보면 입찰하기 전에 네. 저번 입찰이든 이번 입찰이든 입찰하기 전에 3일에서 5일 전에 들어오는 것이 80에서 90%예요.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사람들은 공사비를 받을 욕심이 아니라니까요. 경쟁자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싸게 낙찰받기 위해서. 예? 그러려면 이 유치권자가 실질적으로 지금 공사 관련된 결련서 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나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거에서 지금 유치권 받아주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 확인하고 연락처 다 적어놓고 그냥 찍어주면서 넣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유치권에 들어온 거에 90% 이상이 다 우편이에요. 우편. 네. 다시 말해서 진짜 유치권들은 현장 가서 법원 공무원한테 도장받아서 제출하지만 지금 나는 이걸 가격을 떨어뜨리는 목적이잖아요. 지금 네, 장난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리고 우편으로 하는 거고 연락처도 가짜, 주소도 가짜. 근데 중요한 건 법원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네. 그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네. 먼저 입력을 해요. 선입력을. 네. 그리고 후 보고야. 아, 그래서 왜 3일에서 5일이냐면 네. 5일 지나면 보정 명령이 나오거든요. 아, 너 보정해. 아, 너 누구야? 네. 너 영수증 내놔. 네. 어? 아, 추가 자료 내놔. 연락했는데 안 됐어? 네. 안 됐다고 나와요. 아, 그러니까 얘들이 뭐 가격만 떨어뜨린 목적이니까 그거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연락처도 가짜고 주소도 가짜고 아, 보내는 것도 3일에서 5일 전에만 딱 보내놓고 네. 자기 싹 들여가가지고 싹 낙찰받으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야, 그렇구나. 야, 이거 진짜 너무 고급 정보인 것 같습니다. 야생화님만의 투자 철학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10년 가까이 경매 계속 해오시면서, 지금 뭐, 무릎 꿇는 얘기도 그렇고, 다른 경매하신 분은 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거든요.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경매에 투자를 하세요? 경매는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 얻을 수 있는 결실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식이 저는 틀려요. 네. 경매는 아픈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아픈 사람이 이젠 손을 털고 나설 수 있도록 자유롭게 배당이 다 되고 결산하고 네. 이제 그 집에 대해서는 손을 털고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명도도 상대방한테 누군가한테 와가지고 정말 많은 수모를 겪을 수가 있고 네. 자식들이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네. 차라리 내가 명도에 임한다면 무릎 꿇고 아니면 상대방을 정말 배려해주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다면은 누구보다도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아픔이 좀 더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선 경매를 하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수익이에요. 수익. 그죠? 조금 전에 좀 말씀드렸지만 네. 경매는 수익이고 또 하나 저도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지만 저는 5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와 5년 뒤에 저가 틀려요. 교수님 어떻게 그 실력이 뭐 아니요 또 틀려진다고요. 저 5년 전에는요 선순위 안 못 건드렸어요 저. 네. 근데 어느 순간에 제자들 것도 해주면서 또한 같이 그룹 미팅을 하면서 분석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암만 가니 크더라도 그쵸. 선순위 자기가
권리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려면 네. 형사처벌을 받는데 네. 그 주장을 대담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무고죄라는 게 아시죠? 네. 네. 여러 가지 뭐 형사 그리고 서로 잘못 만들었다가는 난리 나잖아요. 네, 계약서 그렇죠, 잘못 작성하고 그렇죠. 했다가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불안감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러니까 마음은 먹어요, 사람들이. 아, 나쁜 짓 좀 해야지. 네. 언론에는 유치권 똑같다니까요. 유치권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막 하더라도요. 막상 가가지고 소속장을 제출하고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더 이상은 진행을 안 하고 손 들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매 철학이라 그런다면 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더 배우고 공부하자.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을 것이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계속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만큼 좋은 재테크는 없어요. 경매는요,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일반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뭐 재테크 수단들은요,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식도 지금에서 가격을 사서 오르면 버는 거지만 내리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쵸. 일반 물건도 그래요. 지금 10억에 내가 아파트를 샀어. 근데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경매는요, 지금의 내가 이 차는 순간 낙찰을 받는 순간 수익을 얻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 물건은 내가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야 되겠다.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내 수익률을 미리 계산해서 넣고 입찰했기 때문에 낙찰 받는 순간 현재 가치에서 수익이 남게 돼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는 싸움이죠. 다만, 단점이 뭐예요? 바로바로 낙찰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소신지원하다가 보면 실력도 쌓이게 되고 예, 자기가 원하는 목표도 분명 이룰 수도 있는 시간이 빨리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아, 정말 그 인터뷰를 계속하면서도 우리나라 진짜 경매 지존답게 굉장히 깊이 있고 굉장히 인사이트 넘치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책에서만 보고 실제로 책 보고 제가 자동차 경매 두 대나 받았는데 역시 제가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영상을 봐주신 구독자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